지금이 무슨 시대죠? 당나라? 들어본 적 없는데. 바보야, 이쪽이야. 황공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옥문이 많이 망가져 있네요. 보고합니다. 점검 결과. 도사녀, 방금 전 그 보라색 안개가 역시 그였군. 도사녀가 요괴 마을로 달아났다. 무언가를 찾으러 갔거나 그 대인과 뒷거래를 하러 간 것 같군. 지도자 네 사람은 워낙 유명해 섣불리 요괴 마을에 갔다간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소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무슨 일. 그리고 외부에 사건 사고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마도부에 들어오자마자 임무를 긴장하지 말아요. 이 상대가 차고 없게 잘 챙겨줄 테니.
자, 낙양성에 이렇게 멋진 곳이 숨어 낙양성 인구가 100만 정도인데 그래서 마도부의 주 이곳 입구에는 법 요괴 마을 내 운집 지역에 우리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난 소백과 가장 친하니 소백으로 변신해볼게요. 어때요? 왜요? 뭐? 그 모습에 그 목소리라니 좀 특이하네요. 특이해. 잔말 말고 얼른 변. 잠시 실례. 어? 거기 토끼. 나는 진정한 사내 대장부라 누나들하고는 안. 사조. 네 졸개 좀 봐라. 네 몸무게 반이나 되겠니? 아, 동생. 이 형님이 충고하는데 실력은 말이야 날씬한 게 좋아. 사람들도 늘씬한 몸매를 좋아한다고. 그런데 이 살들 어쩔 거야? 오해는 하지 마. 보타청? 이름을 듣자하니 발이 넓으신가 보죠? 역시 신입이 맞건 보타청 대인도 모르 그 대인은 모르는 게 없어. 다만 성격이 사나워서 문제지. 낚시와 닭고기를 제일 좋아해. 하지만 비계도 누가 성격은 더럽지만 정보는 잘 알려주네. 저 아가씨에게 한번 물어볼까? 실례합니다. 요괴 마을의 포타청. 응? 나한테 뭐 됐고? 포타청은 찾아서 뭐 하시겠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알지냐? 그건 냥! 그 출렁이는 뱃살 들이밀지 마! 더 다가오면 가만 안 둔다!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해? 조수가 생겼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양이. 이봐, 뚱떼지! 뭐? 다들 비슷한 체형이면서 무슨 자격으로 날 뚱떼지? 죽도록 맞아야겠군. 다들 똥보라고 야뻐고. 나는 한선이야. 그게
한성... 그거... 당신이 바로 포타... 너도 사람의... 저기요, 똥... 잠깐, 그게 중요... 네? 방금 뭐라고 했죠? 뭐가 뭐로 변해요? 사저, 거짓말 정말 못하네요. 너의 최치는 단박... 뭘 알고 싶은지 빨리 말해. 몸 단장이 끝나면 바로 잘 거니까. 오늘... 그 녀석 마도부 감옥에서 막 도망 나와 꼬리도 제대로 정돈을 안 해서. 사저,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하백? 요게 설마 그가 도사냐와... 한선 아가씨, 도사냐가... 오자마자 숨었으니까 아마 곧장 갔겠지. 골치가 아픈 모양인데. 설령 하백이 우리를 배신하여 위험한 일이 생긴다 해도 당신 뭐... 너도 털 정돈할래? 뜻은 고맙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다음에요. 그럼 우린 이만 가죠. 도착했어요. 여기 역시 웅장하네요. 영영사저, 우리 정말 들어가나요? 맞아요. 도사 그 고양이 옥에 말맞다나 도사냐가 하백의 관저에 숨어든 거라면. 하지만 하백이 도사냐와 의기투합했다면요? 일단 하백을 만나 만에 하나 그가 도사냐 편에 섰단 걱정 말아요. 그가 함부로 날 건드리지는 못할 테니. 멈춰라. 무엄하다. 내 배가 보이느냐? 내 오늘 그분은 사저 연기를 맙소서. 부인, 그리고 그 누구냐. 근데 하백대인의 취향이 저러실 줄이야. 우와. 하백대인, 송구합니다. 소인, 어젯밤 물론 알고 있... 도사냐가 탈출한 것... 소인, 그럼 자네들은 이순풍을 대신해 내게 범인을... 저희는 그분의 명을 받... 그분? 하백대인께서 모르신다... 연기는 그쯤에 감히... 나를 떠보려고 하다니. 이순풍이 자네들에게 이 요괴 마을의 규칙을 알려주지 않던가. 시침이 떼지 말. 자네들을 만날 수... 정말인 것 같군요. 죄송... 자네들이 어디까지 이 정도로 가니. 천년 전부터... 나를 낳고 싶다면 먼저 그럴 만한 낚싯대가 있는지를 봐야겠군. 여기 계신다. 그대들, 내가 가장 밝게 타오른. 여기 계신다.
못할까? 손옥자, 니놈이냐? 손옥자? 단자 말하는 거야? 손옥...